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브랜드 스페셜 다이슨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전자제품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커졌죠.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현대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의 아이폰이죠.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일상과 문화를 이루는 요소들은 비슷하지만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영화관보다는 넷플릭스, 쇼핑도 모바일로 대부분 옮겨갔고 결제 방식도 삼성페이 같은 페이 결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있겠죠. 스마트폰 이전에도 전자제품은 삶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가전제품들이죠. 가전제품은 가사에 묶여있던 인간을 어느 정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시간 절약, 육체적인 노동 절약,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여주었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지역인 남아시아와 서아시아는 에어컨이 아니었다면 현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거라는 평가를 하죠. 한국은 가전제품 강국입니다. 가전제품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삼성과 LG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순위권 안에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가전제품 시장에는 이상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가전의 애플이라 불리는 기업, 영국의 다이슨이죠. 가전의 애플이라니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을 가져온 것일까요? 뭐 어느 정도 혁신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스마트폰과 같이 시장 자체를 개발해낸 건 아닙니다. 다이슨은 무선청소기, 헤어드라이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고데기 같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죠. 대신 다이슨의 제품은 혁신적인 디자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설계와 혁신, 그리고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디자인과 비싼 가격, 애플이 떠오르는 단어들이죠. 다이슨을 모르는 분이시라면 뭐 선풍기, 고데기, 헤어드라이기가 얼마나 비싸겠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이슨의 제품들은 진짜 비쌉니다. 다이슨 공식 판매 사이트 기준 헤어드라이기는 50만원 선, 공기청정기는 80만원 선, 고데기인 스트레이트너는 60만원 정도 합니다. 선풍기도 60만원 정도 하네요. 저는 사본 적이 없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 판매처 기준 이 정도 합니다. 이렇게 비싼데 잘 팔릴까요? 엄청나게 팔립니다. 심지어 가전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왔죠. 다른 기업들에서 카피 또는 미투 상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아예 디자인과 성능까지 비슷하게 만든 차이슨이라 불리는 짝퉁도 등장했죠. 뭐 영국 왕실에서 쓰는 몇백 년 전통의 기업 이런 거냐,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이슨은 다른 가전 기업들과 비교하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다이슨은 1990년대에 설립되었습니다. 다이슨의 본고장 유럽에는 1891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필립스, 1847년에 설립된 독일 지멘스와 1886년에 설립된 독일의 보쉬, 1910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 등 설립된 지 100여 년이 넘어가는 유서 깊은 기업들이 많죠. 하지만 2021년 기준 다이슨의 매출은 5조 7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다품종 생산이 아닌 청소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헤어드라이어만으로 달성한 매출이죠. 앞서 말한 유럽의 전통 가전회사들은 한국, 일본, 중국 기업들에 밀리면서 가전사업에서 철수하거나 규모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재밌는 건 다이슨 전체 매출의 절반이 아시아 시장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다이슨은 한 괴짜 발명가 제임스 다이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슨은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링 회사인 로토크에 취직했습니다. 로토크에서 무거운 화물을 쉽게 나를 수 있는 고속상륙선 시트럭, 공모형 바퀴의 물을 채워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수레 볼베로우를 개발하면서 로토크의 대표적인 발명가로 활약했죠. 그러던 1979년 다이슨의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청소기를 사용하던 중에 청소기의 흡입력이 약해서 짜증이 난 것이죠. 사실 별일은 아니지만 이 일은 다이슨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다이슨은 원인을 찾기 위해 청소기를 분해하는데 먼지 봉투에 쌓인 먼지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보통이라면 그냥 봉투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청소기를 사용했을 텐데 다이슨은 먼지 봉투가 없는 청소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품을 만들기로 하죠. 하지만 다이슨은 자본이 없었습니다. 공학의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요. 유럽의 가전회사들에게 연락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같이 제품을 개발해보자고 제안도 했지만 관심을 보인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고 미술교사였던 아내 봉급을 보태 5년 동안 먼지 봉투가 없는 청소기 개발 단 하나에만 몰두하죠. 기업의 연구 개발팀이 아닌 개인이 하는 작업이라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실패작만 5,126개였죠. 5년째가 되던 해 마침내 쓸만한 성능의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집까지 담보로 잡은 상태라 가정은 파산 직전의 상태였죠. 완성품을 만들어낸 이후 다시 찾아간 기업들은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로열티를 터무니없이 깎으려고 했고 소유권까지 가지려고 했습니다. 다이슨은 절망에 빠졌죠. 이때 다이슨이 만든 제품의 가치를 알아본 회사가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에이펙스였죠. 에이펙스는 설계비와 개발비는 물론 선수금과 판매시 제품당 매출의 10%를 준다는 계약을 제시합니다. 다이스는 동양인의 편견이 있어 거절할까 생각하다가 일본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고 협상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그렇게 다이슨의 첫 제품은 일본 기업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이슨 기업 정신은 일본적인 특성이 많이 남아있죠. 세계 최초의 먼지 봉투가 없는 백리스 타입의 진공청소기는 지포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고 출시 당시 $2,000가 넘는 고가였지만 일본 주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어렵지 모방은 쉽죠. 경쟁사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나눠먹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도 원조라는 메리트로 판매는 꾸준히 되었습니다. 1993년 다이슨은 청소기를 판 돈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다이슨사를 설립하죠. 다이슨 하면 떠오르는 무선 청소기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출시되고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당시는 유선 청소기가 시장의 주류였고 무선 청소기는 유선 청소기로 청소가 어려운 것을 청소하는 소형 청소기로만 사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이슨은 청소기의 패러다임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꾸었죠. 다이슨은 세상에 나온 지 1년 6개월 만에 영국 청소기 시장 1위를 달성합니다. 한국에서도 다이슨의 청소기가 소개된 이후 무선 청소기가 유행하면서 삼성 Z 청소기, LG 코드 제로처럼 무선 청소기들이 출시되고 시장의 대세가 되었죠. 다이슨은 여전히 기술 연구 개발에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1만 4천여 명의 직원 중에 7천여 명 이상이 기술자죠. 다이슨은 21세기 가전제품의 트렌드, 특히 생활가전 분야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구멍 뚫린 헤어드라이어, 구멍 뚫린 공기청정기 등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죠. 날개 없는 선풍기는 각종 디자인상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들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보틱스 기술에도 관심을 나타내며 로봇 시장 진출을 시사하기도 했죠. 현재 다이슨은 몰락하던 영국 제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고 있지만 막상 영국 시장 내 매출과 점유율은 높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매출의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죠. 이는 다이슨이 보인 행보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국 기업이지만 영국에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영국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인건비를 이유로 영국 내 제조시설을 모두 없애버린 일이죠. 다이슨은 영국 회사이지만 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슨은 브렉시트 운동의 앞장선 대표적인 기업인데 막상 브렉시트가 된 이후에는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겨버렸죠. 그래서 영국인들에게는 브렉시트를 주도했으면서 막상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는 안 보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시장에서도 점차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죠. 2017년까지만 해도 한국 무선 청소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LG와 삼성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중국의 값싼 짝퉁 차이슨이 유입되면서 2021년에는 10%로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AS 문제도 있었죠. 가전제품의 애플답게 AS도 힘들기로 악명 높습니다. 지금이야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초창기 다이슨은 거의 뭐 어쩌라고 시기였죠. 그래도 아직은 현대가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긴 합니다. 어쩌면 로보틱스의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도 있죠. 전자업계의 이단화 다이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